안녕하세요. 날씨운 이마정입니다.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 개나리, 진달래, 벚꽃 같은 꽃들뿐만이 아니죠. 향긋하면서도 상큼한 식감으로 봄을 알리는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딸기입니다. 제철 과일 딸기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빨간색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이 있습니다. 노화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눈의 건강에 좋다고 하고요. 또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노화 예방에 좋은 비타민C도 풍부합니다. 요즘 제철인 딸기 드시고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발표된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 전반에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후반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우선 3월 23일부터 29일 사이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일시적으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쌀쌀하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후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고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4월 6일부터 12일 사이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